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의 이원준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중앙대 2025학년 모의논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올해 볼 논술에 이제 대비해서 모의논술 문제로 문제가 나왔죠. 예, 그거를 지난 시간에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은 2번 문제 중에 첫 번째 문항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 논술이 70%, 내신이 30%고요. 예, 그 다음에, 자, 뭐, 수능 최저 당연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험은, 예, 수능이 끝나고 나서 11월 23일 날 논술 시험을 보겠습니다. 예, 뭐, 워낙 바트 시험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예,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수리 논술 저희는 이미 수업을 시작했고요. 예, 뭐 대충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 뭐 당연히 답안은 예, 첨삭이랑 재첨삭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 모의논술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제시문이죠. 제시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하고 제시문을 제시했고요. 예, 첫 번째 2-1번 문제는 수열 문제가 되겠어요. 자, A1은 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면 AN에서 4를 뺀 게 그 다음이고 0이면 예, 그냥 계속 0이 된다는 소리고요. 예,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AN에서 공차만큼 더할 거고 D만큼 더할 거고 D는 자연수다.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자연수 D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자, 뭐 AM은 0이 되는 만족하는 최초의 M이 7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최초의 M이 최소의 M값이 7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앞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앞뒤로 맞춰서 오죠. 예, 앞뒤로 맞춰서 와서 되는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 당연히 A7이 0이고 A6은 0이 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0이니까. 그러면 A6은 뭐밖에 안 되냐. 뭐, A1은 2라고 정해져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하면 A1은 2죠. A2는 당연히 여기서 2를 뺀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죠? 이건 마이너스이니까 A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D 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아는 거죠. A1은 2, A2는 마이너스 2, A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D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A6은, 그죠?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A6은 0이 되려면 4 빼기 4. 그죠? 양수라면 4 빼기 4에서 4고. 아니면, 그죠? 마이너스 D. 음수라면 D는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D가 되면 되죠? 왜? 마이너스 D면 여기 마이너스 D 플러스 D에서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A6은 4 혹은 마이너스 D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D를 1부터 해봤습니다. D를 1, 2를 했더니, 그죠? D가 1이나 2가 되면 A4가, 그죠? A3이 이렇게 되면 D가 1이라 그러면 A3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여기다 1을 더해야 되니까 D가 1이니까 A4가 0이 돼버려서, 자, 7 전에 이미 0이 나와서 안 되죠? 2라고 하면 이게 2니까 벌써 A3이 0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D 1, 2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자, 얘가 4거나 마이너스 D여야 되는데, 그죠? A6이. 그러면 A5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만약에 4였으면 A5는, 그죠? 6, 마이너스 6 플러스 2D가 성립하게 되죠. 그죠? 아, 이게 나은가? 예.
그러니까 A6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여기다 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A5가 D가 3이면 A5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예, 이 A5가 무조건 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가 3보다 크다면, 그죠? D가 3보다 크다면, 그죠? A4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6 플러스 D가 돼요. 그죠? 그래서 D는 6을 할 수가 없는 거죠. 6은 무조건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A4가 3보다 크다는 거는, 예. 왜 이렇게 된다는 거냐면, 예, 이게, D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3이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A3이 0보다 크니까 여기다 빼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4는 무조건 예, 양수면 빼기 4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4는 무조건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D 꼴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거보다 클 때는 그죠? 예,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아, A4는 무조건 이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6은 일단 안 되고요. 왜냐하면 D가 6이 돼버리면 A4는 0이 돼버리니까 뭐 7 전에 이미 0이 됐죠. 그래서 안 돼요. 예, D가 3보다 클 때, 자, D가 3보다 클 때 얘가 양수라는 뜻이고 이게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이제 A4는 무조건 얘라는 뜻이죠. 여기다 이제 4가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해서 4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죠? 그게 A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D가 4라고 치면 야, A4는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A5는 그죠? 그죠? A5는 이게 이제 음수니까 그죠? 여기다 플러스 4를 했으니까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A6은 그죠? D가 4면 이렇게 되나요? 양수일 때 그죠? 빼기 4니까 자꾸 봐야 돼서 좀 그러네요. 예, 이건 빼기 4 플러스 D 그죠? 그러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A D가 4라면 D가 4라면 자, 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얘는 4라서 그죠? A 4가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자, 음수니까 플러스에서 A 5가 그죠? 2가 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A6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렸죠? 그죠? 예,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0이 되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되는데, 그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4도. 예, 당연히 5도. 자, 5가 되면, 그죠? A4가 5가 되면, 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A5는 그죠? 얘가 5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4니까 3이 되는 거죠? 아 5니까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6은 양수니까 0이 되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뭐가 됐다고? 0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4, 5도 안 됩니다. 예, 4, 5도 다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7, 8, 9는, 그죠? 7, 8, 9면, 이제 여기서는 A6이, 7, 8, 9면 A6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예, 마이너스 10 플러스 2D가 되는 거죠. 예. 4, 5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6이 A5가 A6이 그죠? A6이라는 게 7, 8, 9가 되면 A6이라는 게 자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게 다 양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D를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2D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죠? 이게 그죠? 이게 무조건 A6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4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예, 여기서 A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A4는 무조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7이나 8이나 9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5는 무조건 이거 들어가면 얘네는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D 그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A5는 무조건 마이너스 10 플러스 D고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 얘는 음수니까 여기에 다시 D를 해놓은 즉 A6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2D가 될 거다. 얘는 7, 8, 9, 1 때는 다 똑같이 A6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2D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양수 음수를 따져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요. A6이. 그죠? 그래 A6이 7, 8, 9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A7이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 A6이 4가 되든지 그죠? 마이너스 D가 되든지 그래서 되는 경우가 그죠? 여기서 이제 7을 집어넣었더니 그죠? 마이너스 4 그죠? 2, 7이 14 그죠? 그래서 A가 A6이 마이너스 4가 됐죠? 아, 플러스 4가 됐죠? 죄송합니다. 예, 어찌우니까 A6이 플러스 4가 되면 되잖아요. A6이 마이너스 D거나 A6이 4면 되는데 여기다 7 집어넣으니까 2, 7이 14에서 A6이 4가 됐으니까 7은 되고요. 8은 2, 8이 16이라 6이라서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9면 2, 9, 18이니까 8이 돼서 안 되고요. A6은 무조건 4 아니면 마이너스 D여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는 건 7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다 해봐서 된 게 지금 이거 하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D가 10이면 자 여기서 D가 10이면 그죠? 예, 이때는 뭐 A4가 뭐였냐면 A4가 마이너스 6 플러스 D는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자, 3 이상이 되면 A4가 무조건 마이너스 6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죠? 여기서 D가 10이 돼버리면, 그죠? D가 10이 되면 A5는, 그죠? 여기서 10이 돼버리면 A4는 여기다 10을 넣으면 이게 4가 되니까, 그죠? A5는 4 빼기 4니까 A5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 다섯 번째에서 또 0이 성립해서 10은 안 되고요. 이제 10일 이상이 되면, 그죠?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왜? 쟤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A4가, 이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다루듯이 A4가, 뭡니까? 예, A4가 3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11을 넣었더니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10일 이상이 들어가면 그죠?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A6 플러스 D 그죠? 빼기 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된 거고요. 그런데 10일이 들어가니까 여전히 얘는 양수죠? 또 빼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6이 무조건 마이너스 14 플러스 D라고 A6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A6은 이 한 가지로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얘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6이 뭐만 해야 된다고? A6이 4를 하든지 A6이 마이너스 D를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0일 이상이면 이제 여기 10일 이상인데 뭐 10일 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D가 안 되죠. 10일 이상이니까 그래서 다 안 되고 요때 되는 경우가 딱 언제 있냐면 18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7하고 18이 될 때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A6 근처인데 앞에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1, 2, 3은 이제 하고 3일 때 한번 나누시면 되고요. 예, 3일 때 3보다 크면 A4가 무조건 이게 된다는 거라 그 다음에 뭐 쭉 오다가 보면 이제 D가 11보다 크거나 같으면 A6이 무조건 이게 된다는 거. A6이 제한이면 제니까 뭐 이거는 하나씩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씩 다 해보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 거는 10일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10일 되기 전까지 10까지는 하나씩 해서 중간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네가 물론 나눠놓긴 했지만 10까지는 거의 예, 뭐 이렇게 해놨지만 10까지는 거의 손으로 집어넣어서 중간에 0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성립하는지 해보시면 7일 때 한 번 되고 10일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A6이 딱 얼마가 된다는 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문제 예,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